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좀 떨려요. 또 막상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찍는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학생들도 없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 떠드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어색한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로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냐면, 우주의 시작이라는 걸 주제로 우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오늘의 좀 내용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우주라고 하는 거는 뭐죠? 우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지구 외에 있는 그 부분을 모두 우주라고 부릅니다. 뭐 우주에는 뭐 태양도 있겠고요, 달도 있겠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다 항성이다, 행성이다, 위성이다, 그 외에 뭐 소행성도 있었고, 외소행성이나 혜성, 그리고 운석,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조금 이제 심화된 관용을 간다면, 뭐 각각의 태양계, 그리고 이 태양계 안에는 이런 구성원들 외에 뭐 오르투구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것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넘어서서 오늘은 좀더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우주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 지구가 전부인 줄 알았고, 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도 중세 이후에서야. 물론 이제 고대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에라토스테네스에 의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뭘 했어요? 시에네 우물가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이 거리를 잰 다음에 지구가 구라면 아마 지구의 크기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었죠. 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그러듯이 이제 이런 많은 천문학적 연구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까지 그 많은 부분들이 연구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할때 많은 분들이 되게 뭘 많이 해요?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뭐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뭐 종교계에서나 과학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뭘 하는 입장에서 과학이라는 건 증명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로 그 시대를 가보지는 못하니까, 대신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한 뭐는 가능하다, 추측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측에 근거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연구의 결과를 오늘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누가 있냐면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 아인슈타인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상대성 이론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최초에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아인슈타인 전에는 이제 누구도 있었냐면 뉴턴도 있었죠.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은 어떤 걸 주장을 했었냐면 정적인 우주. 정적인 우주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정적인 우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적인 우주, 정,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우주. 그래서 우주는 끊임없이 뭐 하다? 끊임없이 유지되어 간다. 유지되어 간다. 유지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적인 우주라고 하는 말은 결국엔 뭐냐면, 우주는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고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무한한 질서 가운데에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주의 크기나 뭐 밀도나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그 안에서 소소한 변화들이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이제 뉴턴의 뭐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에 더불어서 이제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우주가 절대불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생각해 보면 되냐면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심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끈을 묶어서 계속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은 공은 계속 뭐 하려고 해요? 공을 묶어서 실로 돌리게 되면 공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잡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평형을 이뤄서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질서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어떤 걸 주장을 하게 됐느냐 동적인 우주라는 걸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주는 계속해서 뭐 한다? 움직여간다. 근데 우주가 뭐 계속해서 움직여가는데 아마 계속 움직여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이다. 팽창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주 팽창설이라고 하죠. 팽창한 우주 혹은 멈춰있는 우주. 그래서 이 두 개의 학파에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를 하던 가운데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허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허블 하면은 우리가 흔히 허블 우주 망원경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허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망원경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 허블이 뭘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주는 뭐 한다? 계속해서 팽창을 한다. 그 증거로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허블의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한 친구들은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죠.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에 대한 것. 이 허블이 은하의 적색 편이 현상을 관측을 하면서 적색 편이 현상 적색 편이 현상이라는 걸 관측을 하게 되면서 아 우주는 계속해서 뭐하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다는 그러한 근거를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의 싸움이 있게 되었는데 아 그래서 뭐가 맞구나 동적인 우주가 맞구나, 팽창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까지는 증명이 되었어요. 아 그래 동적인 우주 맞아 라고 했는데 이 이후에 한 번의 대립이 더 있게 됩니다. 어떤 대립이 있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두 과학자가 되게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쪽은 호일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또 한쪽은 가모프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호일은 뭘 주장을 했냐면 그래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뭘 주장을 하게 되냐면 호일은 이때 정상우주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정상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고요. 정상 우주론. 일단 가모프는 이때 당시에 이제 뭘 주장을 하게 되냐면 팽창을 하게 되면 우주의 절대 불변의 법칙은 깨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뭔가 물질이 있는데 이게 팽창을 하고 나면은 얘들이 결국 흩어지게 되니까 뭐 다른 것들이 변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물리량 그대로 있더라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질의 양 그대로 있더라도 팽창하다 보니까 서로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빅뱅 우주.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대폭발에 의해서 점점 더 변하게 되더라. 물론 이제 이 빅뱅 우주론 대폭발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름을 붙인 것도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데 뭐 가수 빅뱅 요즘에는 조용하긴 하지만 한때 좀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인기가 있나요? 지금은
BTS죠, BTS. 방탄. 자, 이 빅뱅인데, 자, 빅뱅. 자, 이 빅뱅이라는 이름조차도 이제 어떻게 붙여지게 된 거냐면, 호일이 이제 처음에, 여기가 이제 핫 빅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디오에서 막 이제 이 자기 우주론 설명하면서 이제 감오프의 이 우주론을 이제 데뷔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빅뱅, 여기서 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자면 빵! 터지는 소리. 뻥 터지는 소리. 펑이죠, 펑 터지는 이런 소리라는 의미로서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한 데서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 용어를 사용을 하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대립이 있게 되는데 이 둘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 우주론은 그 모형을 살펴보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모형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공간 안에 공이 네 개가 있다고 합시다. 공이 네 개가 있어요. 여기 공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호일 같은 경우는 이 정상 우주론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뭐예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죠.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공간이 거대해져요. 공간이 거대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 있는 공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을 하다 보면 서로 멀어지겠죠? 자, 그래서 서로 멀어졌습니다.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쪽으로 이제 밀려나요. 서로 이제 멀어지니까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 우주론은 전체적인 우주의 물리랑 편해서는 되지 않아.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공들이 태어난다라는 거죠. 태어난다. 탄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였고 빅뱅 우주론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똑같이 팽창을 합니다. 자 팽창을 해요. 그래서 팽창을 하다 보니 여기 있는 공들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를 하는지 이제 그걸 한번 볼 텐데 자 봐봐요.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피는 하나씩 볼까요? 자 부피 질량 밀도에 대한 걸로 여기도 부피 질량 밀도에 대한 것으로 함께 본다면 잘 보이죠? 얼굴이 거의 잘려갈랑 말랑 하는데 자 차이는 뭐냐 정상 우주로는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하고 있죠?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자 질량 어떻게 되죠? 질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로운 물질이 또 탄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질량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밀도 어떻게 되느냐?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자 빅뱅 우주론은 어때요? 부피는 팽창을 하죠. 근데 질량은 일정해. 네,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줄어드니까 밀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틀로 보자면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자, 강우프 같은 경우는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제안을 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제안을 하는데 어떤 근거를 제안을 하느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 자, 근거를 제안을 해요. 첫 번째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라고 하는 이 근거를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빅뱅이 일어났으면, 대폭발이 일어났으면, 현재까지의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제안을 하고요. 아마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근거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정상 우주론은 이 근거 제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주장을 했었냐면은 호일이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이 별이 생성되는 과정 속에서 성운설이라고 하는 별의 탄생의 방법이 있는데 그때 호일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호일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게 이 성운으로부터 뭐가 탄생을 한다. 별 항성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호일의 주장에 근거하자면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서 뭉쳐가지고 별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럼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상우주론은 맹점이 뭐였냐면은 뭘 위배했느냐, 이 정상우주론은 뭘 위배한 거냐면 물리의 기본 법칙인 질량보존 법칙을, 자, 이 질량보존 법칙 여기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물리학적인 기본 개념,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따지는 이 부분을 벗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빈 공간으로 보일지라도 여기에는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게 뭉쳐서 만들어진 거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질량보존 법칙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정상우주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후에는 우주 거대 구조가 밝혀지게 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메비우스의 우주라거나 혹은 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초끈이론이란, 끈이론이라고 하는 게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 우주에 대한 개념은 계속 뭐하고 있다? 발전해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분야이다?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부르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우주를 뭐라고 불러요? 유니버스라고 하죠. 여기서 윤이라고 하는 게 뭐죠? 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우리가 뭐 게임하는 데 보면, 요즘에 스타크래프트를 하지 않지만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를 찍으면 뭐 찍으면 뭐라 그래요? 유닛이라고 하잖아요. 유닛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독립체를 의미하죠. 그게 이제 많아지면 뭐가 되는 거? 멀티가 되는 거죠. 멀티 많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옴니버스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유니버스, 멀티버스 이렇게 부르는 개념 있잖아요. 우주를 부르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개념은 독립적인 하나의 이런 우주를 얘기하는 유니버스, 그 다음에 다원우주라고 하는 다차원의 그런 우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코스모스는 이제 시공간적인 이런 개념들, 요즘에는 보지 않는 둘리 보면은 이제 둘리의 친구 도우너, 빨간 코의 도우너가 있는데 그 친구가 타고 다니는 타임머신 이름이 타임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을 코스모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주를 또 스페이스, 공간의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우주로 탐사선 보내고 많이 보내고 있죠. 인공위성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뭘 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끊임없이 뭐 해가기 위해서, 개발해가기 위해서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개념들로 이 우주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게 또 받아들여지는 거죠. 애초에 우주라고 하는 그 말도 뭐예요? 한자어인데 지부, 집주. 우리 천자문 보면 하늘 천 따지 검을 연두를 황 해가지고 천지현황 우주 인간 이라는 말 있잖아요. 천자문 제일 첫 글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거는 집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집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우주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뭐 인체는 하나의 소우주이다 라고 하듯이 많은 세포들이 또 살아가는 공간이 또 우리 우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우주는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 발전, 뭐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주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예요? 아, 이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겠구나. 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뭐 오늘부터 이제 뭐 천문학자 되란 얘기가 아니라 이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냥 뭐 정적인 우주, 동적인 우주, 뭐 정상우주론, 빅뱅우주론,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 프리드먼은 동적인 우주, 뭐 호일은 정상우주론, 카모프는 빅뱅우주론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은 그러면 이 우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 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 모형과 그다음 물리량의 차이. 여기 이제 하나를 더하자면은 이제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가 증가하고 질량이 이제 그대로 있는데 이 입자들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멀어지게 되죠. 그럼 충돌의 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더라. 밀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우주 전체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내려가게 되겠죠. 이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있어지는 현상들이 이 가모프가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 헬륨 질량비는 무엇이며 우주 배경 복사는 뭘 얘기하는 걸까?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다음 우주의 시작 했으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우주가 생겼으면은 이런 물질들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